안녕하십니까. 코롱모터스 미니 대구전시장 한영애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저희 미니 전기차량의 전기차 충전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를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차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좌측에 보이시는 이제 고속 충전기와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완속 충전기 크게 두 가지로 내장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범 영상에서는 고속 충전기에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가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충전 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충전 단자는 좌측과 우측 총 두 가지로 나오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우측 단자를 활용하여 충전하는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시는 방법은 DC 콤보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회원 카드를 대라는 부분이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이 차집이 카드를 가지고 여기 찍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충전 시간을 90분 혹은 80분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되고, 저는 90분에 충전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우측 단자를 보시면은 DC 콤보 단자가 이렇게 개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전 단자를 빼주신 다음 이 고압 전선도 빼주시고요. 뭐 넓게 빼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유구 이 충전 단자가 있는 부분은 저희 차량의 경우 이제 우측 조수석 뒤편에 탑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도 동일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빼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밑에 부분만 꼽아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우선 고속 충전을 기준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꽂으실 때는 이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가지고 눌러주시면 이쪽 위에 이 레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탑재가 되기 때문에 꽂아주실 때는 이렇게 구멍을 맞춰주신 다음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쭉 밀어주시면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 현재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충전이 되면은 충전이 된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 현재 지금 배터리 차징이 97%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완충으로 충전이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과 충전 전력, 잔여 시간, 전압, 전류, 충전 금액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차량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게 되면 충전 단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녹색으로 깜박깜박 거리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계기판을 보시더라도 확인이 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충전 퍼센트와 이제 충전 완료됐을 때 시간까지 표시가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미니 3도어 전기차량 모델의 충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